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개사 앙. 여기 집은 지금 월세예요? 딸이 좋았어요. 잘했어요. 내 동생이랑 같이 살아요. 오, 멀티플레이 가능하네 이거. 오, 맞아요. 이사 가는 집은 매매요. 전세도 계약 기간이 1, 2년이어서 제가 이사를 방송 7년 동안 하면서 5번 정도 다녔거든요. 근데 집이요, 막 방음 때문에 이사 간 적도 있고, 방음이 문제가 제일 컸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많이 쫓겨났었죠. 방송하다가 경찰도 한 5번 정도 오고 막. 그래서 아예 매매로 대출 받고 방음까지 처리해가지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막 방송하다가 경찰 아저씨 오고 이러면 너무 힘들었었어요. 술 나온가? 너 돼지 같아. 고정 지출이 변호사님 280에 이제 삐잉이 150에 엄마 이제 격리랑 그 유튜브 팀 하는 거가 이제 280에서 300 정도 나가고 유튜브 편집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4명 있는데 이제 그분들 지출 또 있고 하면은 900이 아니라 근데 변호사 대신 너무 성희롱이 인터넷 방송이 아직 자리가 막 잡고 있는 중이어서 인터넷 방송에서 성희롱 해도 되는 줄 아는 시청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요즘 집값이 금값이죠? 편집분들이요? 글쎄요 그 얼마나 가지? 그건 이제 그때그때 달라서 저희가 총편집자를 뽑고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아직 제대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분을 쓰면서 잘하는 분한테 아마 총편집 그걸 권한을 넘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분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잘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뽑아놓고 하면서 잘하시는 분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네, 자기님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오늘. 안녕. 안녕 안녕. 근데 짱구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주무세요. 자기님 때 이뻐. 고맙습니다. 100개 아, 아니면 지 100개 표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님 진짜 너무 고마워요. 자, 맨 3일 잘 가요. 잘 자요. 안녕. 네, 라이크님 어서오세요. 안녕 안녕. 살림이도 이거 먹고 있을걸요? 자, 넷. 이쁘다고 감사합니다. 큐큐까지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하죠. 사는 곳은 서울이요. 강남구 논현동이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사가는 집에 놀러 오실 수 있어요. 집들이도 하고 할 생각이에요. 피부가 좋아요? 저 피부? 록스사랑님 어서오세요. 가슴? 연예인 많이 보죠? 집들이는 삐잉이한테 신청하시면 돼요. 동생이랑 10년지기 친구가 있어요. 경민이라고. 경민이랑 이렇게 살아요. 이사가 이제 이틀 남았네요. 이틀 15일날 가니까. 근데 방송은 매일 하고 있어요.
관리비까지 한300정도월세여서그냥정민이도같이살고안해요가을뱃살너무심해보여서뱃살가림했어야되겠어여캠방은솔직히성드립하는재미로보는거아니냐고저런네본업이 BJ 이고요천사빈님어서오세요안녕하세요맞아오늘쭈꾸미먹었는데요하루종일배가너무아파가지고잠을제대로못잤어요배가너무나아팠어녹차맛레몬님어서오세요사장님어서오고요제가좀말투와혀가좀짧아요네납작당면이고요선배님어서오세요살림언니가당면맛있다고난리예요당면이저희가별로없어요 가당님감사합니다너한테뗐어아풍미어풍미먹방해야돼허허 네귀여운척해서죄송합니다응고독한남자님잘먹을게요하루일과는방송방송끝나면방송준비방송컨텐츠기획다시자기다시방송방송끝나면이사준비
새로운 컨텐츠 뭐 있는지 알아보고 팬분들 선물 드릴 거 사고 다시 방송 준비, 다시 자고, 다시 방송 준비, 정모 준비 그렇게 살아요. 남자친구 없어요. 나간다. 내 네, 오르는데 이러고 있네. 남자님 잘 가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담열님 고마워요. 잔망 따로 있어요. 잔풍 다 날리고 간다. 남자님 너무 고마워. 고맨 고맨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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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맨 고맨 최고 최고 짱짱맨 추침 날 정도 있다고. 유미세빈님 감사합니다. 안 다운됐어요. 이 시간에 먹는데 어떻게 살이 안 쪄요? 살 쪄요! 치는데 근데 학교 생활 하면서 저도 근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시대에서 또 BJ도 다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팬분들한테 큰 사랑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제가 별풍선을 엄청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학교 생활 할 때는 막 친구들은 막 엔터 다 막 YG 막 SM 막 유명한 엔터에 막 활동하는 거 보면 멋있고 막 부럽고 막 난 맨날 집에서 가슴 까고 막 뿌잉뿌잉 오빠들 이러고 앉아있는데 좀 그거에 대한 그게 있었거든요. 괴리감? 애들은 막 기사도 뜨고 막 되게 멋있게 사는데 나는 되게 하찮은 것 같다. 난 그냥 진짜 별창인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 이렇게 돈 버는 거 너무 싫다 말면서. 근데 먹고 살 수도 내가 할 줄 아는 일이 뭐 뿌잉뿌잉 별풍선 고마워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해. 참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좀 학교 생활할 땐 많이 울었어요. 그니까 팬분들이 보내준 사랑이 고맙지 않은 게 아니라 스스로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버리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은 결국 누가 보면 욕하고 막 이러는 일이니까. 그랬었는데 지금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먹고 사는 게 어딘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준수님? 고마워요. 그때 당시에는 엄청 힘들었었어요. 그때 당시 어린 마음에 감사합니다 전사님 뿌잉뿌잉. 루미제비님 감사합니다. 응? 네피파이즈님 이브리님 감사합니다. 정 하나요, 정 하나. 21살이요.
왜요, 민민님? 옛날에는 즐겼다기보다는 버틴 거고, 지금은 즐기고 있어요. 옛날엔 내가 어떻게 해서 셀리를 도망갈 수 있지에 대한 방법만 찾았어요. 팬분들한테 또 사랑을 받고 싶어서 공부한 것도 맞지만, 내 마음 은연 중에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강했을 것 같아요.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죠. 뭔지 알지? 근데 지금은 절대 안 그래요. 도망을 내가 어디로 가? 여러분들이랑 죽을 때까지 함께 하죠. 도망갈 곳도 없고. 쉬는 날은 이제 이사를 가면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지금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작년에 한 달 정도 쉰 기간이 있는데, 그때 복귀를 한 다음에 막말 사건이 터져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막 한 달 쉬고 오니까 내가 왜 이 사람들한테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이런 일반적인 생각. 내가 BJ면 욕을 듣는 게 맞는 건데, 내가 한 달 쉬니까는 나는 그냥 일반인이야, 이런 생각 있죠. 난 욕을 내가 왜 먹어야 돼? 병신새끼네?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야. 더 심하게. 원래도 인상도 안 좋았는데. 그래서 막말 사건이 아주 크게 터졌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쉰다면 감이 또 떨어져서 내가 욕먹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쳐서 또 시청자분들하고 욕하면서 싸우고 막 또 기사가 뜰까 이런 것도 무섭고, 또 그 다음 발도 다쳤어요. 그래서 반년 동안 걷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나한테 트라우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쉬질 못해요. 그리고 작년에는 쉬지 말고 버텨보자 이런 생각도 있었고, 쉬면 뭔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안녕히 오세요. 응. 맞아. 강민민님. 내일 또 다들 출근하셔야 되나. 얼마나 힘들겠어. 맞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쓰레기 오빠님. 드는 생각인데, 그냥 지드 쪽팔리님도 한 개 뺀갈 거였습니다. 항상 드는 생각인데, 내가 이곳에서 도망갈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좀 바뀌어가지고 좀 더 빨리 여기서 숨 쉴 생각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27살 늦은 나이 알아버린 게 좀, 그래서 조금 저는 아쉬워. 요 그럼 좀 더 좋은 BJ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 근데 전자는 얘 진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지 마음대로 자꾸 단가를 100으로 올리나 봐. 그래서 안 나와 소리가. 계속 그래요. 아니요, 지금 이제 나는 직업적인 꿈은 없어요. 그냥 BJ를 열심히 하고 팬분들과 오래오래 함께 살아야지. 이거랑 그 다음에 좋은 남자친구 사귀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결혼해서 살아야지. 이거 두 개. 결혼해도 방송하죠. 결혼한다고 방송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유댕기님 감사합니다. 라이언은 못 먹어요. 쓰레기뿐인 멋있다. 화이팅! 그러네. 또 어떻게 보면 늦은 나이가 아니지. 맞아. 30살 돼서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35살 돼서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40살 돼서도 꿈을 꾸는 사람이 있는데, 27살에 이제 조금 알게 됐는데, 사는 걸. 그치? 아직 늦은 나이는 아니죠. 그쵸, 여러분들? 사회생활도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도 천천히 이제 알아가면 되는 거고, 그쵸? 맞아. 그렇게 늦진 않은 것 같아. 근데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 생각이 많아서 혼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무 일도 안 생겼는데 막 혼자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혼자 다 받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방송 중일 때는 막 담임님 들어가시고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방송 중일 때는 막 시청자분들이랑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방송이 꺼져 있을 땐요, 내 생각들이 나를 잡아먹어요. 막 너무 괴로워요. 그죠? 엄청 피곤해지는 거? 안녕 다뮬님, 빠빵. 주인님 이상한 말 하니까 범머리 좀 주세요. 저분 자꾸 어그로 끌어요. 그것도 불편함. 언제 힘들었어요? 자꾸 시청자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A용이요. 네, 쓰레기 오빠님도 들어가시고요. 네, 구준의 나라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어제 쭈꾸미 때문에 속이 아파가지고 먹기 힘드네, 확실히. 아까 누가 그랬는데 셀리, 아, 주인님이구나. 배 달랐다고. 배가 아프긴 아프다. 이제 그만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배가 아파서 이따가 먹을까 생각 중. 태연님 저 안 삐졌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삐졌잖아. 삐졌잖아. 삐졌잖아! 아, 소리 안 지를게요. 죄송합니다. 야, 이 시방봉색이야. 너 안 삐졌다고? 안 삐졌으면 11개만 싸봐요. 증명해봐.
오빠. 오빠? 별풍 연기 있다고? 왜 증명을 못해? 갔어? 이젠 미쳤다. 귀엽노? 진짜 삐졌어. 삐졌어요. 삐져있어. 내가 저번에 기훈님 방송에서 키오빵 파이트 떠가지고 그날부터 삐져있었는데 안 삐진 척 한거야. 삐져있어 삐져있어. 감사합니다. 나는 이거 치우고 양치 좀 하고 올게요. 기다려. 안녕히 팬 살랭이 방송 잘 하고 있어? 안녕히 풍이야. 풍이도 왔다 갔다 엄청 열심히 하는데 이제부터 왔다 갔다 거리는 셀빠기와 링빠기는 풍이로 풍이라고 하자. 풍이도 그러잖아.